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 시대를 대표했던 1등 주식 피터 린치는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수익률 10배, 10배거는 시대의 1등주에서 탄생한다. 2년 연속 수익률 1위 올해의 펀드 매니저 이한영 본부장이 돈이 몰리는 산업의 1등주를 미리 파악하고 매수하는 타이밍을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바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한영 본부장이 실전 매매에서 반드시 사용하는 지표와 데이터만을 골라 한 권에 담아냈습니다. 당신도 1등 주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나 가까운 서점에서 시대의 1등주를 찾아라를 검색하세요. 바다 가면은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바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 가보면은 갑자기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늘었고. 저는 이제 서핑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야, 여기서 서핑이 돼? 저 파도로? 아이고, 겨울에 추우실 텐데 막 이렇게 쳐다만 맨날 봤지. 거기다 투자할 생각은 이제 못했었는데. 요즘에는 거기가 양양 이제 서핑 성지지 않습니까? 보면은 잠깐 많이 비싸요? 오, 엄청 올랐어요. 볼 때마다 참 아, 나는 투자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네. 그 덕분에 저희가 바다 이야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셨으면. 이건 몰디브인 것이지. 그래서 이 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파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세요. 바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네. 네. 가자 바다로.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연구소 아닌 최주영 박사의 바다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네, 우리 최주영 박사와 함께하는 이야. 바다 이야기. 난 이게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네. 아, 뭐 바다를 가지고 뭘 얘기를 해. 흑수영이 나오면 되지. 지구의 70%인데. 그래도 바다는 똑같죠. 어디에다 떨거라도 네. 이 바다가 그럼 남반구 바다에 북반구 바다에 몰라요. 아니, 알죠. 그 바다 그 바다죠. 다 다르죠. 등장하셨습니다. 네. 우리 법무법인 율천의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다. 지구의 바다. 70%는 바다입니다. 예, 뭐 사람의 몸에 물도 70%인데. 네. 우리나라의 삼면도 바다고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바다가 뭐 그렇게 얘기할 게 있을까 싶긴 한데 지난 시간에 뭐 정말 이 뭐랄까 이거 영해 그리고 예. 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요. 예. 그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만한데 네. 오늘은 또 무슨 얘기가 남아 있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위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려놓은 선들에 관한 이야기였죠.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러면 바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바다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바다 물. 소금? 물. 바다 물이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물이 없으면 바다가 아니죠. 바다 밑에도 이제 땅이 있겠죠. 네. 해죠. 뭐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바다의 지형. 예. 바다 뭐 속의 지형. 바다 물에 관한 이야기와 바다 밑에 있는 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까? 재밌을까? 가볼까요? 그러죠. 네. 뭐 이 바다 우리가 산에 가시나요, 이프로님? 가끔 끌려가다 갑니다. 끌려가시죠. 아, 왜 등산을 혼자 안 다니고 왜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내려올 산 왜 올라가냐 이제 보면은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그치. 많이 하시고 보면 기껏 위치 에너지 만들어서 다시 또 뭐 그렇죠. 운동 에너지 이산화탄소에 품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산이요? 네, 산. 산은 저 아 산은 그거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죠. 히말라야 판과 같은 판이 경우는 부딪히면서. 판과 판이 부딪히면서 쫙 밀려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지. 그러면은 만약에 판과 판이 이렇게 부딪혔는데 위로 이렇게 부딪히면 산이 그 산맥이 되는데 이놈이 판과 판이 부딪혔는데 한 놈이 밑으로 이렇게 꺾어질 수도 있잖아요. 있지. 우리가 차 충돌할 때 생각해 보면은 그렇죠. 땅 부딪혀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트럭이랑 승용차랑 부딪히면 한 놈이 밑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죠. 지구 위에 있는 판들은 이렇게 한쪽이 밑으로 파고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히말라야가 판이 부딪혀가지고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8,800, 9,000m 가까운 만큼 올라갔다 치면 바다도 그만큼 내려갑니다.
아, 밑으로. 밑으로. 아, 예,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뭐 어릴 때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제일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 그러면 그런 걸 알고 나면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곳은 어딜까? 뭐 아. 요즘 같으면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은 금방이겠지만 예전 같으면 시간이 좀 걸려. 아, 그럼 오히려 태평양 한가운데 어디가 아니라 어디 판과 판이 부딪히는 근처일 가능.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 제일 낮은 거죠. 네. 어디예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필리핀 근처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죠. 마리아나 해구. 예, 마리아나 해구. 해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닷속에 바다 밑에 있는 이제 구덩이처럼 이렇게 움푹 들어간 곳이죠. 근데 저는 이거에 네.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렇죠. 산은 예. 야, 우리가 제일 높아. 더 높은 산 있어? 자기네 나라 보면 산 우리 우리 산도 한번 재 보자 할 수 예. 있으니까. 예. 놓치는 산이라는 게 없는데. 예. 바다 깊은 곳은 예. 야, 여기 여기 깊이 가보니까 많이 넘더라 하지만 예, 예. 어디 다른 곳에는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걸 물고기들한테 신고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위성으로 요즘은 다 지형 찾지 않아요? 위성은 바다 밑은 이제 안 되죠. 힘드나요? 아, 어떻게 알아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예전 같으면은 이제 말씀대로 이제 밧줄에다가 네. 묵직한 납덩어리를 던져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재는 건 쉬운데 다른데 더 깊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그거는 옛날 방식이고 사람이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 이제 다른 방식을 쓰죠. 그래서 소리로 아, 음파탐지 뭐 이런 거? 음파탐지로 하는 거죠. 소나 밑에다가 쭉 가면서 배가 음파를 발사를 하면. 물속에서 얼마만큼 가는지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돌아갔다가 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바다 밑에 지형이 자동으로 쫙 그려지죠 요즘에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다 밑에도 뭐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거는 몰라도 대충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은 이제 다 알 수 있는 거죠. 카톡 보내고 나서 답장 돌아온 때까지 걸리는 시간. 시간. 이 자식 왜 자고 있지? 놀고 있나? 뭐 이제 이런 그렇지. 것처럼 이제 한참 걸린다. 그렇지. 한참 걸리면 이게 기계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깊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는 11,900m. 만 메다가 넘죠. 예. 그래서 뭐 태평양 상이 몇 군데 있어요. 뭐 퉁가 해구도 만 메다가 넘고요. 1,880m. 쿠릴 지역도 한 만 메다가 넘고요. 그러니까 이 대부분 태평양 지역이 좀 깊어요. 그러네. 예. 태평양 그 라인 주변 따라서 지역, 예. 주변 지역이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네.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여기 중에서도 이제 제일 깊은 곳, 그 중에서도 제일 깊은 곳을 이제 챌린저 해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해구면은 이렇게 쭉 깊은데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 되는 이제 이런 곳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해연, 예 해연이라고 부르는데 1951년에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는 이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끝나고 사람들이 전 세계를 한번 우리가 좀 탐험해 보자 다시 과학적으로 연구해 보자. 이런 흐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해양 관측선인 이제 챌린저 8호가 네. 이제 이 지역을 이제 발견을 했던 거죠. 뭔가 이쪽이 깊은 바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었는데 이제 이 정도는 깊을 줄 모르겠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이제 사람이란 존재는 다 똑같아요. 높은 산이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네. 깊은 바다가 있으면 또 내려가 보는 게 내려가고 싶지. 예.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은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갔다가 예전에 안나푸르나 처음으로 8,000m 넘는 곳에 올라갔다가 알프스 생각하고 올라갔다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다 자르신 분들이 넘쳐나고 선글라스 제대로 안 끼고 갔다가 눈 멀고 이런 분들이 속출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깊은 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보통 잠수함으로는 안 되겠죠. 안 되겠다라는 네. 거를 해서 1960년에 이제 트리에스테호라는 잠수함을 만듭니다. 트리에스테호. 네. 그래서 이 잠수함은 뭐 앞으로 가는 능력도 없고 제대로 없고 오로지 밑으로 내려가는 거 하나만 목적으로 네.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 같은 경우는 지금 수천 단위의 사람들이 올라가 보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만 내면 쉽게 뭐 올라갈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건 훨씬 어렵다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신 분들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내려가셨죠 한번 보면은. 아 예전에 그래서 뭐 펄어비스 참 게임에서 어비스인가 예. 뭐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다 밑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네. 내려갈 때마다 뭐가 발견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생물종들이나 여러 가지 이상하게 생긴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내려가 봤는데 뭐 뜻밖의 물건들이 발견돼서 사람들을 또 허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뜻밖의 물건 뭐예요? 뭐 플라스틱 쓰레기라든지 비닐봉다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깔려 있기도 하죠. 만 미터 밑에 비닐봉지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끝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1960년에 이제 처음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데 만 메다 내려가는데 5시간 정도 걸렸어요.
남 밑에 5시간. 예. 그래서 시간당 2,000m씩 내려간 거죠. 시간당 2,000m요? 예. 시속 2km 속도로 내려간 거죠. 초당 한 60cm 정도씩 내려간 건데. 그렇죠. 50cm 정도. 천천히 내려간 거죠, 보면. 초당. 예. 그렇게 내려가서 이제 20분 있다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왜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올라올 때는 훨씬 쉬워요. 갖고 있던 무거운 것들을 밖으로 배출한다든지 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올라오는 속도는 아무래도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내려가 있으면 추워요. 거기가 아래가 예.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하염없이 이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2012년에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내려갔을 때는 2시간 반 만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속도가 예. 배로 빨라졌죠. 3시간 동안. 이제 이렇게 있었습니다. 보면. 네. 그래서 1960년에는 내려갈 땐 5시간, 올라올 땐 3시간 15분. 그다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내려갈 때는 이제 2시간 반. 그다음에 올라올 땐 1시간.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라오는 게 이제 빠른. 예, 이런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 같은 경우도 이 밑에 내려가서 보면서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쯤 내려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깊은 곳에? 근데 생명체는 거의 없죠, 이 정도 내려가면. 거의는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제곱 인치당, 그러니까 이제 1인치 가로 세로 인치당 한 8톤 정도의 무게가 걸리는데 위에다 물이니까. 네. 그럼 느낌이 어떨까? 되게 힘들 것 같죠,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 막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그 무슨 뭐 철로 만든 이런 것도 다 찌그러지죠. 다 찌그러지죠. 웬만한 건 다 찌그러지죠. 아, 정말 특수하게 만든 보통이 동그랗게 생겼던데 이런. 보통 구형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뭐 이중선체로 해가지고. 아, 잠수함 타고 내려가서. 잠수함 타고 내려가는데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은 잘 살아요. 이 안에서도 뭐 그게 일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을 이제 지상으로 끄집어내면은 이제 난리가 나죠. 터지죠. 예,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죠. 밑에 스킨스쿠버하다가 너무 깊은데 내려가셨다가 감압 안 하시고 올라오시면 뭔가 사고가 나는 네. 그런 거랑 똑같은데 이 내려갔을 때 만들었던 처음에 내려갔던 그 트리에스테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한 가문의 그 되게 특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오퀘스트 피카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 벨기에 물리학자인데 네. 이 양반은 이제 1931년에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그래서 성층권하고 가장 가까운 데까지 올라갔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성층권이요? 성층권. 우리가 옛날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대기권 있고 위에 성층권 있고 뭐 중간권, 열권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넘어가면 이제 우주다. 이렇게 되는데 이 당시에 뭐 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뭐 이제 올라가 보던 수준이었는데 비행기도 이제 뭐 3,000m, 뭐 5,000m 이렇게 됐는데 이 1931년에 자기가 새로 개발한 기구를 타고 이 오귀스트 피카르라는 양반이 이제 15,700m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따로 뭐 이거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밀폐된 이제 그 형태로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고고도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는 우리 가끔 이제 예전에 뭐 레드불이나 이런 회사에서 후원해가지고 챌린지 하는 것 중에서 우주 공간에서 점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카이다이빙.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위쪽으로 쭉 이제 올라갈 때도 이 양반이 네. 뭐 우주선이 로켓을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1931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기구를 타고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데로 올라갔는데 1960년, 30년 후에는 반대로 이제 바다로 내려가는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이 오귀스트라는 분이 예. 그래 가지고 이걸 미 해군에 팔았어요. 뭐, 잠수정을 예, 잠수정을 미군에 팔아 가지고 미 해군 대위 도널드 윌시라고 그다음에 이 발명가인 이제 오귀스트 피카르의 아들인 자크 피카르가 네. 예, 둘이 같이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은 이제 아버지는 가장 높은데 당시로서는 한번 올라갔던 거고 아들은 제일 밑으로 아들은 제일 밑에 있던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갔던 이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묘한 집안이고요. 이분의 이제 손자인 이제 베트르랑 같은 경우는 또 모험가예요. 그래서 태양광 비행기, 태양광의 날개로 이제 날개에 이제 태양광 패널을 달아가지고 네. 그걸로 모터를 돌려가지고 하늘을 날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태양광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아 이분이 그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할아버지 나왔던 그분 예, 같은데? 맞습니다.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3대가 이제 모험 집안인 거죠. 보면. 날개만 엄청 커, 엄청 길고 가볍고 예, 예. 아 그구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번 떴다 내렸다 했죠. 네. 그렇긴 하지만 이제 태양광이라는 걸 가지고 비행기를 세계로 이제 돌리기도 했고요. 네. 이분은 이제 또 열기구를 가지고 20일 만에 세계 일주를 또 하기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모험가 집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친구를 잘 만나가지고 이 그 아버지 그 옛날에 아폴로 우주선 쏘아 올릴 때 네. 만들었던 그 세턴 로켓을 만들었던 베르너 폰 브라운이 이제 또 친구입니다 보면은 그 아버지 친구 그래가지고 이제 발사 현장에서 그걸 생생히 지켜봤던 거죠. 친구 백으로 발사되는 현장을 현장을 보고 아 난 모험가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귀구를 타고 세계를 떠다니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바다 밑에는 생명체도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것들은 뭐 다큐멘터리 좀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그 뜨거운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대서양 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죠.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압력석보다도 더 뜨겁고 더운데 거기 가 보면은 아, 또 뭘 살죠? 이만큼 큰 이제 가재들, 희한하게 생긴 뭐 이 조개 같은 이런 친구들이 이제 빠글빠글 모여 사는 거죠. 햇빛이 아귀 같은 애들 좀 살고. 예, 아귀 같은 친구는 이제 이런 해비 해연 이런 데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햇빛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생명체는 죽을 거다,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지구상 바다 밑에 가 보면은 햇빛이랑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별도의 생태계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이제 생명체를 발견했다고 야 이거 크니까 가재 가재 같다 새우 같다 잡아서 뭐 드시면 뭐 드실 일은 없겠지만 큰일 납니다. 왜요? 그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뜨거운 열수구가 나오는 이 지역은 온갖 이제 뭐 그 중금속들이 같이 이제 바닷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거기 있는 친구들은 몸 안에 중금속이 잔뜩 있어요. 아, 중금 지구 속에서 나오는 중금속을 먹고 살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 태양 에너지가 없으니까 거기 나온 열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화학 에너지 이런 걸로 이제 먹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드시면 이제 큰일 나겠죠. 지옥 계신이구나 정말. 살에 한 10% 정도는 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뭐 그렇죠. 뭐 납까지는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가들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되게 그 독하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거기서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바다 속에 이제 이런 깊은 곳의 이야기를 이제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바다는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바다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이 얼마까지 더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뭘 소화해요? 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꿀꺽꿀꺽 이제 바닷물 속에 녹여서 보관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최근에 200년 동안 이제 인류가 만든 그 이산화탄소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 중에 한 따져 보니까 대기 중에 있는 거랑 양이 안 맞는 거예요 보면 인류가 한 200년 동안 열심히 이제 뭐 석탄도 떼고 석유도 떼고 해서 대충 올라봤으면 대기 중에 이만큼 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한 4분의 3밖에 없는 거예요 4분의 1이 어디로 도망갔어 그래서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 바다에 가 있는 거예요 바닷물에 녹아서 우리 이제 탄산 음료 마시듯이 아, 그렇게 해서 사자성 녹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산업화 이후에 배출한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이제 밑으로 이제 확 가 있는 거죠 보면 바닷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기후 변화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나마 생각보다는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가 바다가 잡아준다. 바다가 잡아주고 있어요 보면. 근데 이제 언제까지 잡을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하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압력이 더 세지니까 네. 이제 해류를 타고 밑에 쪽에 더 많은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꾹꾹 눌려가지고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게 우리 생명체 육지에 있는 생명체들도 다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무, 사람 다 가지고 있는데 바다가 갖고 있는 게 그거 다 판 것보다 한 10배 정도를 이산화탄소를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바닷속에 들어간 이산화탄소는 이제 아주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한 1000년, 수천 년 정도는 끄떡없이 그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그거를 또 뭐 플랑크톤이 먹고 이것들을 플랑크톤이 또 죽으면 눈처럼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면 저 바다 밑에 깊은 심해저에 이렇게 쭉 깔려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 계산하기 좋아하는 과학자들이 따져보면은 우리 고래 있잖아요. 네. 고래 사체가 내려가면 밑에서는 난리가 난답니다. 잔치구나. 잔치입니다. 보면은 그렇겠지. 이 거대한 이제 먹을 게 막 내려오니까 로또로 맞은 건데. 킹크랩들 막 와서 뜯어먹고. 그렇죠. 다 뜯어먹고 뼈도 이제 안 남을 정도인데 이 고래 사체만 해도 수십만 톤의 이제 CO2를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정도라고 합니다. 왜 저장하죠? 그게 그 먹고 이제 생명체들한 건 기본적으로. 이 몸 안에 구성 요소가 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다 유지되는 거죠. 조개 껍데기도 탄소고. 그러니까 내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건 지구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일이네요. 그걸 유지하시려고만 안 하시는 거지. 대기 중에 내뿜지 않고 내 뱃속에다 집어넣은 거니까. 조금 더 저장하세요. 그거를 유지하시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제가 탄산음료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네 그러고 보니까. 뭐 탄산음료 한 다음에 트림을 하시면 이제 다시 그대로 다 나오시겠죠.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하염없이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네.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사람이 목구멍까지 차면 더 이상 나 못해 그러고 다 뿜어내듯이 네. 받아도 이제 그럴지도 모른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농도가 하염없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높아지면 밑에 바다가 이제 산성화되는 거예요. 네, 네. 산성화가 되면은 조개 껍데기는 탄산칼륨으로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예. 껍데기가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얇아지거나. 그래서 전 세계 바다는 원래 약 알칼리성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산성 쪽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 분들은 이제 우려를 하는 게, 야, 이게 현재 플랑크톤들이 먹어대는 속도도, 과거보다 좀 다른 것 같고, 플랑크톤 종류도 바뀌었어. 그러면은, 저 남극 쪽에서도 예전에는 열심히 흡수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더 이상 밥을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다 이놈들이 한꺼번에 이제 내뿜으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거죠, 보면. 최근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산불 났을 때 네. 시베리아 이런 데 산불 났을 때 그 산불 자체도 이제 걱정이지만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땅 밑에 있던 그 메탄 가스들이 어마어마한 양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메탄 가스는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한 4배 정도의 이 온실가스를 붙잡아 놓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고 시베리아 같은 경우 최근 위성 사진 찾아보면은 이렇게 거대한 싱크홀들이 많이 보여요. 왜요? 이제 땅 밑에 영구 동토층에 이제 잠자고 있던 메탄 가스들이 날이 이제 땅이 뜨거워지니까 뚫고 나오는구나. 뚫고 나오면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났으면 막 난리가 나서 볼 텐데 아무도 없는 지역에 이제 뻥뻥 소리가 나면서 이제 나오고 가스가 빠져나오니까 그 위에 땅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제 네네네. 온실가스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뜨거우면 더 가속화되고 나오면 더 뜨거워지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바다가 막아주고 있는데 네. 바다가 과연 얼마만큼 막아줄 것이냐. 그러네. 나중에 온난화가 되면 네. 얼음이 다 녹아서 예. 해수면이 더 넓어진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넓어진 바다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먹어주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이제 볼 수 이제 있는 건데. 긴 연휴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투자 철학을 가지는데 반대해요. 가지고 있다가 그걸 넘어서야 되는 대상이지 저한테는 완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철학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면 돈은 그냥 낚시터 가서 낚시하듯이 가져올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존보다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복잡해진 거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같이 갈 수 있는 적합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게 복잡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법을 마지막 3부에는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이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 기후변화라는 게 되게 뭐 일장일단이 있어요. 사람 나라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누구는 이득을 보고 예. 누구는 손해를 보는 것처럼 지금 캐나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아하죠. 좋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작지가 북쪽으로 막 확대되고 예. 과거에는 아주 짧게 급하게 농사 지어야 되는 것만 했는데 지금은 아주 여유 있게 좀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작물로 바꾸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시베리아 망고를 상표권 등록을 할까 합니다. 시베리아 망고? 시베리아 망고. 오. 너무 야심차신데요. 시베리아 파인애플 뭐 이런 거. 그런 거. 시베리아 파인애플까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 북쪽에 계신 분들이 의외로 따뜻하게 지내잖아요. 네. 유럽에 가 보시면은 되게 추울 것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따뜻하다. 북유럽, 예, 북유럽, 영국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가 제일 춥대요, 진짜 예. 전 세계에서. 그 위도상으로는 분명 우리나라가 밑에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38도잖아요. 서울 예. 근처가 대충 38도 예. 선이라고 치면은 예. 런던이 몇 도일 것 같으세요, 북이? 60도? 51도. 51도나 올라가요? 51도예요. 근데 런던 개마고원보다 북쪽인 거지. 훨씬 북쪽이에요. 개마고원이 뭐예요? 그럼
51도면 한참 중국 위쪽인 것 같은데. 저 만주벌판 만주벌판 한참 위에 올라가는 거죠 보면은. 예. 근데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덥고 제일 추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임장을 안 하시고 덜커덕 구매를 하셨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덕택의 후손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후 변화 별로 못 느끼죠. 그래서 기후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렇게 막 한숨을 푹푹 내시는데 저도 이제 몇 번 이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였어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이를테면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는 여름에 더워봐야 한 일주일 반짝 덥고 그것도 한 29도, 뭐 30도. 예. 근데 요즘에 갑자기 막 한 달 내내 덥고 37도, 막 38도 이러니까 집에 에어컨도 없어, 선풍기도 없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근데 한국은 집집마다 에어컨 다 깔아놨잖아요. 뭐 평소에 35도가 됐는데 37도가 되든 야 에어컨 좀 더 틀어. 그러면 되는 거고. 겨울철에도 뭐 평소에 영하 한 10도, 15도씩 견디다가 예. 영하 17도래. 야, 그러면 내복 좀 입어라 이제. 뭐 하냐 보면 이러는 걸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세상이 이제 바뀌는 것 같은 네. 그래서 호들갑을 떤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유럽이 이렇게 따뜻한 이유는 예전에 지리 시간에 잘 배우셨죠 보면 멕시코 만류 멕시코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해류인 거죠 예. 예 해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따뜻해진 데워진 따뜻한 물이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온탕 냉탕 이제 바꾸듯이 위로 쫙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런던 같은 경우는 바이카로하고 비슷해요. 시베리아에 있는 바이카로 위도가. 아. 근데 훨씬 따뜻하잖아요 보면. 네네네. 아이슬란드 저 위에 보면 북극권에 있잖아요 보면은. 네. 66도 위도 66도예요 북극권인데 네. 우리보다 따뜻합니다. 아이슬란드가. 예. 노르웨이에 있는 뭐 오슬로. 오슬로는 평균 기온이 수원, 우리나라 수원하고 비슷할 정도라고 그러고 수원. 저 북극 정말 북극이라고 하는 트롬쇠 67도, 북위 67도에 있는 데는 동두천 정도 추위예요. 보면. 노르웨이의 예 윗동네인데 윗동네 트롬쇠 누가 봐도 야 여기는 막 오로라가 매일 보이겠다 싶은 그런 동네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바닷물이 멕시코 만류가 거기까지 올라가서 데워주다 보니까 아. 그 지역 기후가 따뜻해진 거죠 보면 그래서 유럽이 살기 좋다. 라고 하는 것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이 멕시코 만류가 갖다 주는 기후적 영향입니다. 우리는 강원도 양구만 가도 진짜 춥잖아요. 또 군생활 생각나십니까? 정말 춥습니다. 뭐 군대야 뭐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껴 입어도 추운 이제 그런 생활 아닙니까 보면. 근데 양구는 그게 이제 내륙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딱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 딱 갇히면 양쪽이 딱 균형 맞는 그 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가 양구예요? 거기가 양구예요. 예, 그래서 뭐 국토의 중심, 뭐 이런 한반도의 중심 이런 얘기를 하죠. 양구 아니 뭐 쪽에서. 거기서 군 생활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말 안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 멕시코 만류가 이제 그 적도상에 있는 물들을 쫙 끌고 올라가지고 아. 그린란드쯤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네. 전 지구적인 해류를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건 그 해류의 원동력이 뭐예요? 그럼 해류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원동력은 이제 그 온도차, 온도차예요. 온도차, 아.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바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가는데 이 적도에서 이제 보통 멕시코만 쪽에서 출발해가지고 북미 동해안을 따라가지고 대서양 쪽이죠. 네. 그래가지고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고위도로 갈수록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온 물하고 이제 바닷물하고 온도 차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물 분자가 이제 막 날아갑니다 이제 보면 증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염분 농도가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니까 네. 그린란드 쯤에 가면 이제 염분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이놈이 이제 이때서부터 밑으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 네. 그럼 가라앉으면 밑에 있던 물이 이제 밀려나서 밑으로 이제 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 또 다른 데로 또 옮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멕시코 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 열을 이제 실어 나르는 이제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게 이제 멕시코 만류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적도상에 이제 뜨거운 열이 여기 차가운 예, 지역으로 예, 예. 이동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바닷물이 직접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네. 태풍. 예. 태풍도 열대 지방의 뜨거운 에너지를 이제 중위도 쪽으로 이제 올려 섞어주죠. 섞어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옮겨주는. 태풍이 없으면 밑에는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이 멕시코 만류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다들 생각했는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이 해류 속도를 과학자들이 참 별거 다 하죠. 이 해류 속도를 재보니까
속도가 매우 늦었다 옛날보다. 예, 그러니까 뭐 기록을 따져 보니까 이걸 어떻게 쟀는지 저도 신기한데 최근 1600년 사이에 거의 최저다. 뭐 거의 멈췄다. 멕시코 만류의 예, 속도가. 속도가.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출발해서 그린란드 지역까지 가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100이라고 치면은 지금은 거의 뭐 한 20, 10 뭐 이 정도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왜 늦어졌지? 이제 궁금증. 과학자들은 왜 늦어졌지 궁금증이 있고 보통 사람들은 야 그거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보면. 네. 근데 이게 정말 멈추면 이 영화 투마로우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보면. 전 세계 한반도와. 와, 표현이 끝내주시는데요 보면은 한반도가 어때서 그러니까 이제 남쪽은 열 에너지가 네.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뜨거워지는 더 뜨거워지는 거고 북쪽은 엄청난 이제 추워지는 예.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인도나 남미 뭐 서아프리카 이런 지역들은 대규모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다음에 유럽 지역은 이제 전체적인 기온이 낮아지면서 이제 극심한 그 폭풍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뭐 미국의 동부 해안 같은 경우 해수면이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거에 이제 몇 번 멈췄던 적들이 있어요. 이 멕시코 만류가. 네. 예. 멈췄던 적이 있군요. 없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정확한 12,900년, 11,600년 사이. 비교적 최근이죠, 보면. 그때 멈췄던 걸 어떻게 알아요? 그 다 찾아보면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죠. 보면. 조사하면 다 나와요. 12,000년 전에 기록이 있었다고? 기록은 아니죠. 이제 돌멩이나 이제 어디 화석이나 이제 그래서. 그 화학적으로 뭐 퇴적된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나오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 오대호 주변 지역이 네. 기온이 한 10도 이상 하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온 세상이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아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이건 다 페이크지 그러고 이제 갑자기 한 10도쯤 확 낮아졌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났지? 보통은 그전에는 뭐 사람이 석탄을 떼는 것도 아니고 예.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일이 보통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공전 궤도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돌 때 궤도가 이렇게 조금씩 비틀비틀하면서 도는데 예. 이게 조금 더 돌고 조금 덜 돌고 하는 이런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요 뭐 그때는 별일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따져보니까 그 이유는 이제 북미 대륙에서 대규모의 이제 민물이 네. 바다로 밀고 내려오면서 농도가 이제 희석이 되면서 이 시스템이 이제 망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죠. 바닷물 농도가 바뀌면 이제 물고기도 힘들지만 이런 해류 자체도 힘든 거죠. 우리가 그래서. 중국에서 홍수 나면 아이고 홍수 났네 중국에서 잠겼네 이러는데 제주도에 있는 어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양자강에서부터 이제 대규모 민물이 내려오면 이제 물고기들이 다 바뀌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어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럼 갑자기 민물이 나왔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을 해낸 게 이 지금 캐나다 지역, 뭐 쾌벡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당시에 다 만년설 빙하로 이제 뒤덮여 있었는데. 예. 여기에 이제 큰 운석이 운석이 떨어졌어요. 이제 꽝 떨어졌다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면 이제 그 큰 열을 내잖아요. 그렇죠. 예, 녹겠지. 열을 내면서 일거에 이 주변 지역을 녹고 부서지겠지. 부서지고 녹여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이 이제 얼음이 육지에 있던 물들이 한꺼번에 바다로 쭉 쓸려 내려가면서 예. 이제 그 멕시코 만류가 한번 이제 가동을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예. 이런 시나리오를 딱 만들고 나니까 옆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그래 그 말 되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제 인류학자나 고고학자들은 막 고민을 했거든요. 아니 북미 대륙에 잘 나가던 그 클로비스라는 이 나름대로의 이제 문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 예. 외계인이 납치한 것처럼. 이게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갑자기 날씨가 춥고 건조해져 버리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그 문명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이 파괴되니까 네. 다시 옛날로 빽 이제 채집으로 이제 돌아갔다라고 예. 하는 거고 저 먼 쪽 다른 지역에서도 이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야. 왜 갑자기 사람이 쓸데없이 농사를 지었겠어? 한 만 년 전쯤부터 예,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통 역사적으로 유적이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다양한 거를 더 찾는 거죠. 그 전까지는 채집만 해도 충분했는데 이제 채집 갑자기 짧은 기간에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자연적으로 나는 걸 따서 먹어서는 의존하지 말고 의존하지 말아야 되니까 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키워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여러 군데서 세계 여러 곳에서 시도가 됐다가 그게 성공한 지역이 이제 중동 지역. 그래서 우리가 뭐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이때서부터 등장하게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괜히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불어 뼈 빠지게 농사 짓는 게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지만 기후 변화 그게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각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죽지 않으려면 살아야 돼서 별별 시도를 다 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농사였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보면. 아. 그래서 지금 뭐 멕시코 만류가 멈추진 않습니다. 느려졌을 따름입니다라고 이제 이 해양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가끔 걱정이 되는 거죠. 이게 갑자기 멈추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해봅니다. 네. 이야. 바다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네. 네. 네. 뭐 바다 가면은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물고기 잡아먹는 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용도로 바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일단 우리나라 저 수도권 전곡항 이런 데 가보시면 낚시 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졌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동해안이나 남해안 지역 가보면은 갑자기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죠. 늘었고. 예. 저는 이제 서핑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왜요? 제가 386에서를 꽤 좋아해서 드나든 지가 한참 됐거든요. 386에서? 예. 예. 옛날 38도선상에 있는 예. 거기 386에서. 예. 근데 386에서 그 앞쪽이 우리나라 서핑의 성지죠. 아.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게 올랐죠. 맨날 보면서 아, 경치 괜찮은데 그러다가 야 여기서 서핑이 돼 저 파도로. 아이고 겨울에 추우실 텐데 막 이렇게 쳐다만 맨날 봤지. 거기다 투자할 생각은 이제 못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거기가 양양 이제 서핑 성지지 않습니까 보면은. 땅값 많이 비싸요? 오, 엄청 올랐어요. 그래요? 예. 하긴 뭐 가게 차리면 매출이 나오니. 매출이 나오죠. 젊은 사람들 가서 비싼 이제 땅 살만하죠. 살만하죠. 그래가지고 볼 때마다 참 아, 나는 투자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네. 그 덕분에 저희가 바다 이야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공하셨으면. 이건 몰디브 얘기시지. 네. 그래서 이 서핑 하시는 분들이 이제 네.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파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세요. 우리 서핑하는 장면들 보면 네. 이 우리나라 이제 동해안이나 남해안에 가보면 열심히 저어 나가서 잠깐 섰다가 파도 한번 타고 또 풍덩 빠지시고 예. 주로 이제 초보자들이 많으신데 다큐멘터리나 외국 그 영화들 보면은 파도가 아. 이렇게 말려가지고 폭풍 속으로 막 부서지지 않습니까? 예.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속으로 막 쭉 지나가는 아. 경우도 있고 멋있죠. 그 위를 이제 그 파도 위에 예.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파도가 없을까요? 일본이 막은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막은 거다. 오 어떻게 하셨죠 보면? 아 맞아요? 예.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싸고 있잖아요. 괄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파도가 보통 많이 나타나는 데가 네. 이제 태평양에서는 이제 하와이. 하와이.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쪽. 뭐 이런 해안들이에요 보면은. 어. 그러면 이제 이 서핑하기 좋은 파도는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네. 이제 열심히 따져 보니까 저 네. 멀리서 옵니다. 멀리 지구본 연구소에서 사람들이 들어주셨던 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저 멀구먼 남극. 남극? 예, 남극에서 불어와요.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요? 예. 거기까지 유지가 됩니까? 예, 그 거기서 이제 남이 이제 남극권이죠. 남이 네. 한 40도, 50도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풍랑이 이제 심한 지역이죠. 우리가 이제 남미 대륙 제일 밑에 그 마젤란 해협, 뭐 홍고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도 이제 항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곳인데 여기는 이제 별명들이 있어요. 뭐 남이 40도쯤 내려가면은 이제 포효하는 40도,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50도 되면 절규하는 50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뱃사람들이 아주 진절머리를 낼 정도로 이 파도가 센데 이 파도들이 이제 여기는 항상 강풍이 많이 부니까 이제 파도가 심한 거죠. 이 파도들이 위로 쫙 올라오면서 점점 이제 조금씩 이제 완화되는 거예요. 예, 예, 예. 거친 게 완화되고 그 힘만 에너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게 하와이라든지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네, 일본 네. 저 남쪽으로 가면 이제 이런 파도들이 서핑할 정도 좋은 느낌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에너지가 이제 오는 거죠. 보면 칠레니 뭐 이런 데는 너무 가까우니까 좀 거칠고. 아, 그건 너무 무섭고. 너무 거칠고 이게 이제 쭉 태평양을 이제 가로질러 오면서 이제 힘이 빠지는 거죠. 적당히. 빠지면서 이제 온순화 좀 적당히 이제 온순하게 돼가지고 타기 좋게 타기 좋은 정도 사람들이 누리기 좋은 정도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나는 바닷가 근처에서 파도가 이렇게 올라오는 치다가 예. 어떻게 리듬이 잘 맞으면 큰 파도가 되고 예. 리듬이 잘 안 맞으면 또 상쇄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 큰 파도는 그냥 우연히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보통 이제 우리 근해에서 보는 파도들은 주변의 바람의 네. 영향으로 이제 파도 이제 위쪽에 있는 물결이 이제 이동하는 그렇죠. 이제 에너지로 이제 전달돼서 만들어지는데 네. 이제 서핑하기 좋은 이제 그런 이제 부서지는 끝이 말리면서 막 이런 파도는 그런 바람으로는 안 되고 나올 수가 없고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거대한 바람이 만들어낸 이제 정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게 이제 그런 파도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걸 보다 보면 전 세계가 의외로 다 연결이 돼 있고 다른 형태로 이제 주고받는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를 딱 만나면 아, 더 이상 땅이 없어. 이제 끝이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갈 수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바다에 익숙한 민족들은 드디어 바다를 만났어. 이제부터는 우리 세상이야. 라고 하면서 세상을 뻗어나갔던 게 또 인류의 역사 중에 이제 하나였던 거죠. 바다를 만나서 더 잘 뻗어나가는 쪽과 오히려 바다에서 막힌 쪽. 예. 어디가 더 잘 됐을지 뭐 너나 뻔한 거니까. 뻔한 이야기죠. 네. 뻔한 이야기인데 사실 의외로 잘들 모르시니까 앞으로는 이제 그쪽 이야기들을 이제 오늘 2시간 네. 동안 이제 인트로덕션을 했으니까 거기 맞춰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컬한 이 프로는 네. 바다를 향해서 뻗어나가서 잘 된 게 아니라 예. 잘 돼서 예. 뻗어나간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바다밖에 없으니까 네. 나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어떤 이해가 맞는지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한번 저희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숙제로 네. 주셨네요. 저희와 함께 해주신 바다 이야기의 마린보이 우리 최준영 님. 이상합니다. 마린보이. 기억도 안 나. 물에 겨우 뜨기만 합니다. 뭐.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최준영 박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